그 다음에 원칙적인 것도 한번 소개를 해줄 테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그냥 확장하자는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2019학년도 나영 29번 문제였네요. 보니까 좌표 평면에서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성분이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고 연결된 경로가 있다. 이 경로를 따라서 원점에서 멀어지도록 움직이는 점 P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을 AN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딱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는 느낌도 살짝 들어요, 처음에는. 일단은 A 제로는 원점이래. 원점이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출발을 한다는 얘기일 것이고, N이 자연수일 때, 여기 봅시다. N이 자연수일 때, AN은 A, 그전 번째, 전에 항에서 전 P가 경로를 따라, 경로. 지금 경로가 뭐냐면 얘들아, 이거야. 지금 Y equal X는 경로가 아니고, 이층계가 경로야, 이층계가. 이게 지금 경로야, 이게. 이 경로를 따라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얘기야, 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자,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만큼씩 이동한 위치에 있는 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A2하고 A6이, 이게 A2고요, 이게 지금 A6이다, 라는 말이야. 그랬을 때, AN 중에, A, 점 AN 중에서, 직선 y equal x 위에 있는 점을 계산하다 보면 점이 이제 x equal y equal x 위에 여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점 중에서 원점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두 번째 점에 x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거든. 일단 이런 얘기다, 봐봐, 얘들아.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봐봐. A0가 0,0이야. 0,0. 그치? 그 다음에 A1은 뭐야, A1은? 이렇게 가는 건데 얼마큼 가냐? 여기다가 1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니? 25분의 1이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이쪽 25분의 1만큼 이동하겠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당연히 얘가 25분의 1,0 이렇게 되겠지. 했어요? A2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지? 3이잖아, 3.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25분의 3만큼 이동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25분의 뭐가 되니? 4,0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좀만 더 해볼게. A3은 그럼 뭐냐? 3내면은 7만큼, 얼마큼, 5만큼 이동하는 거지? 그럼 25분의 뭐가 되겠어? 9,0될 것이고, 자, A4 몇 개만 더 해보자, 조금만. 그럼 7 더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7 더하면 얼마죠? 16인가요? 25분의 16,0이고, 자, A5. A5는 얼마 더하는 거니? 9 더하는 거지. 그럼 9 더하면 얼마가 되니? 1이잖아, 1 그냥. 1,0이에요, 1,0. 자, 그럼 A6은 얼마죠, A6은? 자, 좀 봐봐. A6은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 그냥, 그래, 점이.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일로 가는 거야, 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점은 어디다 더해주는 거야? Y값이 더해주는 거지. 그럼 좀만 더 해볼게, 1, 그러면은 5, 얼마니? 6이니까 11이죠. 그럼 25분에 뭐가 되겠어? 어쨌든 더하는 점은 좀 커지긴 합시다, 점점. 몇 개만 더 해보자. A7은 뭐니? 1, 13 더합니까? 그쵸? 13 더하니까 25분의 24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A8 봐봐, A8은 21과 25분의 24라는 거는 여기 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여기 좀. 여기 좀 되는데 A8은 얼마큼을 가냐? 25분의 10? 5만큼을 뭐 이동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럼 25를 10만큼 15 어떻게 이동하냐? 지금 1이 부족하죠, 1. 1이 부족한 건 이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에 25분의 14만큼은 이만큼 또 가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얘기야.
A0, A1, A2, A3, A4, A5 정확하게 여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A6은 다시 뭐 여기, A7은 다시 여기, A8은 다시 여기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Y 펄 X 위에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점들이 있을 거란 얘기지.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그랬을 때 두 번째 점의 X좌표를 이제 하라는 얘기거든. 우리가 첫 번째 점이 나올 때까지만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뭐 1 더했지. 지금 25분에 10, 15만큼을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1만큼을 줬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얘는 1이 되겠지 뭐. 그 다음에 25분에 14만큼은 누굴 줘야 돼? 얘를 줘야 되거든? 그치? 근데 이거 통번호만 복잡하니까 이렇게 써놓고 1 더하기 25분에 3이 14라고 쓸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그럼 A9는 17만큼이지. 17만큼. 그래 안 그래? 17만큼 이동을 하는데 그럼 여기 지금 몇 개 모자라니? 11개 모자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11개 주면 뭐가 되겠어? 얘는 2가 될 것이고 정확하게 11개를 뺀 몇 개를? 6개는 누구한테 줘야 돼? 얘한테 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25분의 6 이렇게 되겠지. 자, 선생님 A10하고 A10. A10을 보면 얘는 19만큼을 지금 주는 거잖아. 그치? 분자에다가. 그러면 19 여기다가 주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니? 2, 2가 되겠죠. 맞습니까? 뭐 2, 2. 아, 여기가 A10번째 두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만약에 얘가 첫 번째 점의 X좌표라고 하면 답은 뭐가 되겠어? 얘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첫 번째 점이 이렇게 나왔고 사실 뭐 29번 문제니까 시간이 만약에 좀 있다면 뭐 그냥 해보면 나오긴 하겠지 언젠가는. 그렇지? 지금 문제 이 문제야. 이 문제야 지금 이거야. 이렇게 풀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시간이 있다고 4점짜리니까 해봐야 되겠지 뭐. 그러니까 그 다음은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쉽게 했으니까 이건 21도 하고 23도 하고 25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이제 커지겠지 숫자가. 그러면 조금 뭐 어쨌든 더 하다 보면은 딱딱 나오는 게 나올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이제 이거를 해설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우리가 좀 한번 하고, 뭐, 하여튼, 이러한 방식도 그냥, 하여튼, 연구해서 생각해보자, 그 얘기, 선택을 가지고 있자, 그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 지금, 얘가, 이 점이 지금 어떻게 이동하냐면,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지, 그치? 그치? 그럼 만약에 어떤 점이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있는 점은, X는 어쨌든 이만큼씩 이동을 한 결과하고 Y 이만큼을 이동한 결과가 지금 이 점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즉 X하고 Y하고 이동한 결과가 이제 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맞죠? 그러면 지금 이만큼씩 움직이니까 X, Y가 움직인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까지 쭉 계속 더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XY가 움직인 것들을 그냥 다 XY 따로 나눌 수는 없고 XY를 그냥 다 더해보면 시그마 K가 N이니까 N이 뭐 1부터 뭐 얼마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1, 2, 3,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는 N이 1 들어가면은 이만큼만 움직이게 이게 A1이고 N이 2가 들어가면 여기가 만약에 2가 들어가면 얘가 될 것이고 이런 얘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 결과가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 Y 이퀄 X 위에 있어야 된다겠지?
y인걸 x로 1하는거는 뭐죠 얘들아? x값과 y값 같은거잖아. 그래 안그래? 그럼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해보자? m,m이라고 한번 해보자 얘기야. xy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 안그래? 즉 xy값이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좀 펼쳐져야 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자 이 얘기거든. 그러면 얘는 좀 지울게요. 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m,m이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와 지금 2m과 두 개를 어차피 더한 게 얘네들이 계속 움직인 거리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5분의 2n-2k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식이 같아지는 n과 이제 n과 m 사이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2m은 어차피 여기 뭐 25는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25 끄집어내면 25분의 1 곱하기 끄집어내면 뭐 얘는 홀수거든. 홀수, 홀수의 합이거든. 홀수의 합은 선생님이 k 제곱이라고 n제곱이라고 얘기했었죠. 홀수의 합은 n제곱.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3개네 9 이렇게 더한 거에 제곱겠죠. 제곱 홀수는 아니면 뭐 이건 뭐 2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계산하셔도 마찬가지 뭐 되는 거고 n제곱. 그러니까 25 이렇게 끄집어내면 얘네들은 바로 뭐가 되냐 n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얘기. 그러면 n이 몇 번째까지 n이 몇 번째까지 했을 때 이제 m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n이라는 거는 사실 뭐 n 제곱이 뭐야 25, 50, 50 m 이렇게 되니까 n이라는 거는 뭐 풀만데 마이너스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루트 50m 이렇게 될 것이고 50이라는 거는 5루트 2가 되겠죠. n은 5루트 이러한 상황에 이제 어떤 식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 있는 n과 여기 있는 m은 모두 뭐야? 자연수지.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m이라는 친구는 누구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이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완제가 돼야 되니까. 이는 하나. 즉, 이렇게 됐을 때 m이 2가 되면 n 값은 뭐가 되는 건 10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아까 열 번째 했을 때 뭐가 나왔어? 2,2가 나왔지. 즉 m이 2가 됐을 때가 n이 10이다. 열 번째 됐을 때가 m이 2니까 그래도 2,2가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m은 2 곱하기 그 다음 거는 이제 이 m은 2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무언가의 제곱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2 제곱 이렇게. 그러면 2는 얘한테 해서 나올 수 있고 스스로 나올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얘가 2 곱하기 무언가의 제곱이니까 1제곱은 그냥 얘고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얘고 그 다음 곳이 바로 얘라는 얘기지. 그럴 때 이제 n은 9일 걸 필요 없죠. n은 9에 보면 2, 4, 5 얼마? 20번째. 우리가 아까 10번까지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20번째까지 하면 m은 뭘로 나오냐? 8,8이라는 점으로. 얘는 2,2라는 점으로 나왔었지. a12, 2,2라는 점으로 나왔잖아. a22, 8,8이라는 점으로 나온다. 이렇게 될 수 있네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그냥 답치 부분에 이해하는 거는 사실 뭐 그냥 충분히 그냥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내는 게 참 쉽지 않긴 하겠지.
어쨌든 뭐 비슷한 체형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지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어차피 x 이동 y도 따는 거 아니라 나오는 수만큼 뭐 x 갔다가 y 갔다가 뭐 다 그냥 합해서 가잖아. 그래 안 그래? 합해서 가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y equal x 위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좌표가 되려면 얘가 간 길은 2n만큼을 간 것이고 그럴 때 얘는 시그마 값이니까 어차피 이렇게가 같아지는 어떤 이러한 식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9학년도에 2019학년도 9월 평가원이면은 우리 수민 씨 오빠네요. 맞죠? 9월 평가원 29번으로 풀었던 문제네. 한 문제만 좀 더 하고 넘어봅시다. 근데 이건 나영입니다. 아, 나영. 너 오빠 나영 풀었어. 쌤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데? 자, 23번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균화법은, 수학적 균화법은, 니네가 이제 3월, 4월 이렇게 쭉 풀어봐서 알지만, 어떤 문제가 얘들아 나와? 그냥 식이 주어지고, 문제 한번 잠깐 봐봐. 8-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면은, 이런 문제들, 우리가 이제 뭐를 막 구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천천히 집어 넣으면서 그 값들을 이제는 구해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8-1번부터 뭐 넘겨가지고 얘들아 참고적으로 X표 쳐볼래. 8-8번이나 뭐 10번 이런 문제들은 안 푸셔도 돼요. 8-8번하고 10번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가지고 14번하고 15번 그렇게는 15번, 16번까지 그렇게는 빼놓고 나머지 거는 너네가 천천히 네가 넣어보면서 이제 풀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건 무슨 방식 없어. 그냥 넣어보면 돼. 넣어보면 그냥 8-12번 잠깐 봐. 8-12번 잠깐 보면 A1이 2라고 했고 AN 플러스 1은 이거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그냥 A1이 N에다가 1부터 넣으면 돼. 1부터 n에다가 1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3분의 1보다 크고 k분의 a1이 2잖아. 그래 안 그래? k분의 2는 3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이런 거거든. 이런 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한번 해 보시고 다음 넘겨봐. 8-17번 문제는 위에 이제 위에 그 번호 봐봐. 번호 보시면 1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번, 29번, 그 다음에 19번 한 장 더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시면 17년부터 해서 19년, 20년, 21년까지 해가지고 쭉 계속 깨어 나오고 있는 건데 얘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번호 자체도 뭐 8-20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나영 21번, 나영 21번, 나영 21번 심지어 이 8-23번은 가형 21번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수학적 균화법이 그냥 단순히 몇 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게끔 나왔다가 최근에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얘가 굉장히 21번을 차지를 해버렸어 아예.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주에는 여기 그 배터리 3개짜리 있잖아. 이 문제 선생님이 풀이를 좀 해줄 테니까 앞에 있는 8-10 3번까지는 그냥 넣으면 되는 문제니까 너희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7-23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수원학 마무리를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부터 7-23번 2019년 수능 나형 29번이래요. 실제 수능이 4가 나왔네. 아까 9월에서는 걔가 나왔고 실제 수능은 얘가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첫째 항의 자연수이고 공차가 음이라고 했으니까 뭐 앞에서는 양수겠지만 뒤로 가면은 이제 음수가 되겠지. 그쵸? 등차수열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 항의 자연수이고 이번에는 공비가 음수예요. 공비가 음수. 공비가 음수라는 거는 풀만 풀만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만 알겠죠? 그쵸? 첫 번째 항이 양수면, 두 번째 항은 음수, 세 번째 항은 다시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래, 안 그래? 자, 그러한 이제 BN이 있는데, 가나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A7 더하기 B7의 값은 얼마가 될까? 이제 이런 말이 되겠네요. 보시면, 여기 봐봐. 이렇게 보시면 돼. 어차피 지금 다 다섯 개씩이니까. 그러면 A1, A2, A3, A4, A5. 자, 여기에서는 적당한 어딘가에서부터가 음수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구역을 나눠서 양수, 음수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런데, BN 같은 경우는 나눠보자, 얘들아. 이게 중요합니다, BN, 이게. 등비가. 그러면, B1은 뭐야, B1은? 양수겠지. 그치? B2는 뭐겠어? 음수. B3은 다시 양수. B4는 음수. B5는 다시. 얘네들은 양수. 얘네들은 음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가나 관계에서, 나에서 가를 만약에 빼버리면, 나에서 가를 빼보자. 그러면, A에는 지금 절대값이 없기 때문에 A는 어차피 싹 없어지겠지. 첫 번째는 뭐 하고 싶냐면은 나에서 가를 빼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얘네 다 없어져, 그치? 그리고 BN은 어떻게 되지? BN은 같은 부호는 없어지겠지. 같은 부호라는 거는 얘가 어쨌든 양수일 때는 그냥 BN으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BN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습니까? 일단 A는 없어지는 건 알겠지? A는 없어지고 지금 가에서는 이렇게 써볼게. 지금 가는 얘들 어떤 얘기냐면은 A1부터 해서 A5까지 그 다음에 더하기 B1, B2, B3, B4, B5 가 27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나는 무슨 얘기냐면 A1부터 A5까지는 있고 더하기 자 1, 3, 5는 양수니까 그냥 나온다고 그냥 나온다는 거는 B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얘는 B3 이렇게 나오고 얘는 B5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B2하고 B4는 뭐니? 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음수니까 나올 때 뭘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B2, 그 다음에 마이너스 B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얘가 바로 뭐가 되냐? 67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한번 빼보겠다는 얘기야. 빼면, 얘네 둘이는 어차피 없어질 것이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 기다렸게 없어지기. 똑같으니까, 그치? 그런데, 빼면 뭐가 된다는 얘기니? 두 배에 B2 플러스 뭐? B4. 얘가 빼니까 마이너스 40이 되고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뭔 생각을 한번 해보냐면 여기 보세요. 자, B2 더하기 B4는 B2하고 엮으면 어떻게 엮을 수 있지 얘들아? R제곱 곱하기 B2가 되겠지. 그러니까 B2 곱하기 R제곱 이렇게 B4야. 어쨌든 미지수인데 절대 없애서 우리가 구해보자 얘기. 그럼 얘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B2로 묶어지면 1 더하기 R제곱 얘가 마이너스 20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얘하고 얘하고의 곱하기가 어차피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첫째 항의 자연수고 공비도 정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네들 분수꼴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치? 분수꼴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두 개 곱하기가 이거라고 한다면 이걸 적당하게 우리가 뭐 하면 인수 이렇게 그 약수 만들어 버리면 그 중에 짝꿍이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지. 뭔 소리냐면 이런 얘기죠. 어차피 얘가 무수야. B2가 무수야 지금. 얘는 무조건 양수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냥 이게 마이너스는 굳이 생각하지 않고 자, 1 곱하기 20으로 볼 수 있고 2 곱하기 10으로 볼 수 있고 4 곱하기 5로 볼 수 있고 뭐 5 곱하기 4, 10 곱하기 2, 그 다음에 20 곱하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B2하고 이거하고의 곱을 우리가 이 중에서 하나 뭐 할 수 있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보세요. 지금 얘가 제곱수 더하기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제곱수 더하기 1이기 때문에 20고는 20 안 되죠. 19가 제곱수는 아니니까. 얘는 될 수 있죠. 예, 이거 가능해. 이거 가능해. 그치? 그 다음에 누구 가능하냐? 얘 가능합니다. 얘.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얘 가능하죠. 얘. 얘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제곱수 더하기 1이니까. 맞지? 그러면 첫 번째로 만약에 이거라고 한다면 지금 B2가 뭐란 얘기지? 자, 얘는 B2가 마이너스 2야. B2가 마이너스 2고 1 플러스 R제곱이 10이란 얘기거든. 그럼 R은 뭐가 돼야 되니?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지. 자, 첫 번째로 B2가 마이너스 2고 R은 뭐가 되는 거냐? 3이 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자, B1은 얘를 이걸로 나눠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죠, 미안. 얘가 2고요. 얘가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에잉? B2가 지금 B2가 마이너스 3이에요. 둘 다 마이너스 3이에요. 어, 그래,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1은 뭐야, B1은? 얘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B1이 3분의 2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B가 3분의 2가 되니까 자연수라는 조건을 뭐 하는 거야? 만족하지 않겠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아, 너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2가 얼마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타고, R은 마이너스 2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쵸? 그러면 B1이 뭐가 되는 거니? 얘가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니까 B1은 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B1이 자연수니까 조건에 만족하네. 일단은 이런 상황이 되면 B1은 2가 되니까 일단은 조건에는 뭐 한다는 얘기야? 만족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얘는 만족합니다. 자, 얘는 세 번째로, 자, B2가 얼마야? 마이너스 10이고, R이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봐봐. 이렇게 내려가면은 B1이 10이 되는 거거든? B1이 10이 되고, 이게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10?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되겠지. 일단은 조건에는 될 수가 있겠지만, 얘들아, 상식적으로 등비수열에서 툴라 1이 등비인 경우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하니까, 그냥. 어쨌든 얘는 될 수는 있어. 얘까지 따져보면 알겠지, 그치? 따져보면 알겠지만, 얘도 안 된다고 보면 돼. 이걸로 따져보면 돼. 근데 이제 얘가 대부분이 가장 높겠지.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다 해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BN 같은 경우는 이제 얘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단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네. 됐어요? 자, BN을 왜 생각했으니 이제 A를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BN 이제 마무리를 하고 A에는 이제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B에는 없어지겠지. B에는 없어지겠지, 그치? B에는 없어져.
그리고 여기다가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거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 개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그냥 빼보자. 자, 빼보면, 어떻게 되니? BM끼리는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AN의 양수에서, AN의, AN에서 이거를 빼는 거니까, 81에서 6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14인가요? 14가 되겠죠. 14가 돼, 14. 14.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이제 BN 수열을 지금 뭐 했어요, 얘들아? 생각을 좀 했잖아, 그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로 생각을 해보면 BN 수열이 어떻게 되냐. 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16, 32 이렇게 됩니다. 얘로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첫 번째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다 더해보자. 더하면 얼마지? 얘네가 4가 되고 얘네가 16이니까 더하면 22가 되겠네. 그치? 22가 되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AN은 뭐가 되냐? 5가 된다는 상황을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다시 이 상황으로 보시면 지금 BN이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A1부터 A5까지 합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은 건데 보세요. 이거 두 개를 이제는 뭐 더해보면은 더해보면은 뭐가 되겠어? 얘는 19가 되겠지. 그치? 절대값 AN은 얘는 19가 되겠지. 그럼 한번 보자. 일단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냐면 얘는 A1부터 A5까지 몇 개? 다섯 개잖아. 그래 안 그래? 다시 A1부터 A5까지 다섯 개지. 맞죠? 그러면 A1부터 A5까지니까 A3이 몇 개 있다고 볼 수 있어? 다섯 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등차 중앙 이용하면 아까와 똑같이. 그러면 5 곱하기 A3이 바로 뭐가 되냐?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너무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잖아. 등차 중앙 이용하면 이거 두 개는 A3이 두 개고 이거 두 개는 A3이 두 개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합은 A3이 다섯 개, 가운데 거 다섯 개 아니야. 그러면 이게 5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A3이 뭐가 된다는 얘기니? 얘들아 A3이 1이면 어디까지는 양수야? A3까지는 양수고 A4, 5만 음수가 되겠지. 맞습니까? 아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A5가 19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얘는 그리고 얘는 얘는 뭐 A1부터 A5까지의 합이 이렇게 되는 거고 간단히 해보면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너 자꾸 예전에 뭘 찾아 자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개를 마찬가지로 더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없어지니까 더해보면 이만큼이 두 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 뭐가 된다? 24가 돼서 이렇게 하면은 1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렇게 되고 얘는 또 간단하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3개의 A2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약분하면 A2가 뭐가 된다? 4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됐죠? A2가 4가 되니까
A3이 얼마였어? A3은 1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D가 얼마인 걸 알 수 있니? D가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가 있겠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AN은 D가 마이너스 3이고 A3이 1이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B2는 이거였어요. 선생님, 얘 가지고 지금 한 결과야. 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가지고 한번 해볼게. 얘는 뭐 사실 뭐 거의 될 일은 없지만 얘 가지고 해볼게. 얘 가지고 해보면 얘는 이거거든. 10,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10 이렇게 하거든. 그쵸? 그러면 그냥 B, N을 5까지 더하면 얘는 얼마냐? 얘는 10이야 그냥. B는 10.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는 얼마가 되는 거니? 얘네가 10이니까 17이 되겠지. 17 이렇게. A1부터 A3까지 17. 그치? 그러면 얘는 아까 했던 것처럼 5 곱하기 A3이 17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 그러면 넘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5 이렇게 되겠죠. 자, 자연수고 정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아, 넌 안 되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제 구합시다. 자, A7 구하고 자, B7을 한번 구해볼 건데 A7은 A3이 1이니까 뭐 그냥 굳이 A형 구할 필요 없이 A3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 D 4개 해주면 되겠지. D 4개 해주면 12니까 답은 마이너스 1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B7은 지금 아까 B5가 32였지. 그쵸? 32에다가 4 곱하면 128이 B7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A7과 이걸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117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타는 답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문제는 조금 2019년도에 나왔을 때 약간 센세이션했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등비수열의 특징을 좀 살려서 등비가 이제 음수일 때는 풀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를 조금 잘 살려가지고 문제를 한번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봅시다.